외란과 호란 보도록 하자. 외란과 호란. 아 일본 놈들 씨. 일본 놈들 다 죽여버려야 돼. 임진왜란 볼게. 임진왜란. 임진왜란 발발 무렵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은 것은 뭐예요? 그러지요. 오랜 평화로 조선의 국방력이 일본에서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명나라는 조선 건국 이전에 1368년에 세워졌어요. 조선은 조선 건국은 1392년이에요. 임진왜란 직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했어요. 임진왜란인데요. 틀린 것은 뭘까요? 전쟁 초기에 육지에서 고전을 이순신이 남해안 일대에서 의병은 익숙한 향토지리, 익숙한 향토지리를 이용한 전술로 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어요. 수군의 활약은 서남해안으로 물자를 공급하려던 외군의 계획을 좌절시켰어요. 의병장이 아니에요. 그냥 관군이에요. 장군님이에요. 알았지? 응? 의병장이 아니라고. 장군님. 임진왜란 당시 곽재우, 고경명, 김천일, 효정, 유정, 의병장이에요. 권열은 장군님이에요. 권열 장군.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이 문제 맞추려면 그죠? 공부 많이 해야 되겠네요. 5번. 아, 예. 의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가 쓰세요, 여기 옆에다. 가 유정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나는 신립이에요. 충주의 신립. 다. 물뚫목. 여기 물살 세다는 거기? 그지? 여기엔 누구? 여기가 바로 이순신. 진주의 김시민. 의령의 외우세요. 알았죠?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알았지? 외우세요. 응. 나는 안 외워도 너네는 외워야 돼. 맞춰야 되면 돼. 임진왜란의 결과를 보기에서 골라라. 인구가 감소했겠죠. 문화재가 소실됐겠죠. 북벌은 아니죠. 남벌이면 남벌이겠지. 일본 쳐야지. 복수해야지. 복수. 청을 정발하여 복수를 하자는 북불운동은 병자호란 이후에 추진됐어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광해군이 추진한 정책이 뭐냐. 중립 외교정책이에요.
후금의 침략을 받은 명은 임진왜란 당시 명이 조선을 도와준 이를 내세우면서 지원군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어요. 인조반정 당시 서인의 주장으로 옳은 것을 두개 고르면 뭘까요? 답은 광해군의 외교 정책은 명나라에 대한 배신 행위예요. 어머니를 폐위한 광해군의 행위는 유교 윤리에 어긋난대요. 이것을 주장한 거예요.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과 인목 대비 폐위 등의 행위를 비판하며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세 왕으로 추대했어요. 이게 바로 인조반정이에요. 그래서 중립 외교 정책을 반대한 거고 인목 대비의 폐위를 비판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구실로 일어난 게 인조반정. 가 나가 원인에 대해서 발생한 전쟁을 써라. 후금이 국호를 청나라로 바꿔요. 근데 조선에게 군신관계를 요구했는데 거부한 거 병자호란이죠. 인조반장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은 명을 가까이 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친명 배금 정책을 썼어요. 친명. 그래서 일어난 게 정묘호란이에요. 답은 2번. 정묘호란은 조선이 뭐예요? 친명 배금 정책을 한 거를 반발로 후금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정묘호란 이후 조선이 청에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뭐예요? 병자호란이라는 거예요. 정묘, 그 다음에 병. 주화파, 척화파의 주장으로 옳은 거두개 골라요. 척 반대하는 거네요. 이거는 찬성하는 거예요. 누구랑? 청나라요. 대상은 청나라요.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답은 주아파, 청나라랑 유연한 외교 관계를 맺어서 충돌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척화파, 그죠? 굴복하지 말고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북벌 운동인데요, 옳은 것은. 군사력을 강화해서 청을 정벌하자는 운동이 북벌이에요. 북벌운동은 전쟁 발발을 걱정한 백성들의 반대랑 효종의 사망으로 효종의 사망, 백성의 반대 그걸로 실행되지 못했어요.